평양의 밤도 화려해졌습니다. 건설 경기의 성장은 다른 산업의 발전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서 경제 개발을 해서 최소 국가다운 국가의 경제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북한식 시장 경제 표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북한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최근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보수 정부에서는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에 따른 정책이 실패했다는 네.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의 플러스 성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가 36년 만에 열렸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따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체제 보장을 위해 한 손에는 핵을,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3시간의 당대회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건 바로 경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이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위대한 장원님께서는 또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변화도 시사했습니다. 북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현실이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는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핵 완성을 선언한 그에게 남은 목표는 다른 나라처럼 잘 사는 것. 그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의장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거기에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해 있다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정은이 지금 경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올인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죠.